안녕하세요, 스파이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슈나이저에서 새롭게 출시된 무선 헤드셋인 모멘톤 3입니다. 우선 외형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. 보시면 프레임은 기본이 스틸 재질이고 헤어밴드 부분도 유연하고요. 헤드 부분은 프레임 자체가 줄고 길어지는 게 아니라 헤드가 슬라이드 방식으로 움직이는 타입이고, 헤드는 좌우,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 착용감이 크고요. 안쪽에 있는 폼도 푹신하고 부드러운 재질이라서 착용감이 좋습니다. 안쪽에 L, R 좌우 표시가 되어 있고, 우선 오른쪽 헤드셋 측면에 뒷면에 보시면 컨트롤 유닛 버튼들이 있고요. 특이점은 따로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고, 이렇게 피게 되면 불이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온이 됩니다. 우선 기본은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이고, 하단에 보시면 3.5mm 스테레오 잭 연결 부분이 있고, 그 옆에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. 둘 다 연결하면 유선으로 작동이 됩니다. 우선 사용시간은 17시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.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한 리뷰는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